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혹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괜찮습니까? 아, 제가 혹시 좀 이렇게 촬영도 하는데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데 혹시 좀 이상이 있으면은 조금 예,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이건 한번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이건 계속 영상으로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조금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바뀐 거 없습니까 제가? 예? 아, 제가 매번 가디건을 입었었나요?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까? 그렇게 확 뛰는 거 말고 바뀐 거는 모르시겠나요? 예? 유일하게 알아차리신 분이에요. 안경 바뀌었다는 거. 예,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그걸 알아차린다는 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 이유가 제가 매일 지금 밴드에 글을 올리죠. 보셨어요 다들? 예, 근데 여기는 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아요. 여기 지금 취미로 오신 분들이 많죠. 예, 지금 이 참여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예, 이름들이 지금 여기 분들이 이름이 잘 안 올라와요. 다른 데 분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오고. 근데 지금 이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글씨 쓸 때 이렇게 잘 안 보여. 이게 안경을 끼고서 하면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해야 돼요. 이렇게 안경을 벗고 써야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안경을 바꿨어요. 아예 안경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안경을 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다초점 렌즈가 아니라서 다초점 렌즈를 해야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데 이걸 바꿨더니 멀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 지금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약간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많이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 열차 같은 거 이렇게 이 표 있잖아요. 전철 시각이라든가 뭐 열차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조금 단점은 있는데 하여간 이거 하는 거는 별로 문제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올리는 거는. 그리고 그 올리는 것을 지금 올리면은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면은 내용이 쫙 밀려버리죠. 불편하죠.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그게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밴드에 검색 기능이 있어요. 밴드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 거기에 이제 글 밑으로 내리면 위에 돋보기 모양인가요? 이렇게 검색하는 고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월이라고 해서 클릭을 딱 터치를 하잖아요. 1월. 1월 해서 터치를 하면은 제가 쓴 글이 다 올라와요. 거기 본문에 1월이라고 한 글자가 있는 글만 검색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매일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까? 날짜를 올리잖아요. 1월 3일, 뭐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자가 들어가도록 글을 올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만 쫙 검색이 돼요. 혹시라도 그 중간에 1월이라는 게 어쩌다가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검색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 글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올린 글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쉽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지금까지 불편해서 못 보셨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올리면은 이제 2월해서 검색하면은 2월 거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매일 그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밴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올린 내용은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다 풀어 보셨나요? 하실 만한가요? 여기 어려운 것도 좀 있어요. 이제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론을 마무리 짓고 투자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여기 1번, 2번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특 이쪽으로 좀 더. 제가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가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못 가겠네요. 예, 이 정도쯤에서 끊어야 되겠네.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죠. 부동산 시장 특성. 요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 그랬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두 가지.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국수. 국지성하고 수급조절 곤란성. 맞나요? 요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고요. 이 가장 많이 시험에 언급이 돼요. 국지성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역별로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회사가 만든 아파트라 해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접근성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상가라든가 뭐 이런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국지성하고 수급조절 곤란성 하면은 수요와 공급 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오늘 1번 지문이고 2번 지문이에요. 다음에 3번 지문은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 하면은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매도자 시장,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매수자 시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너무 많으면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 그때는 매도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너무 많아버리면 수요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4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4번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고가품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성이나 또는 부증성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건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도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어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든 존재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하고요? 시장이 배분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배분한다 그랬죠. 이 자원 배분 기능 시장이 배분한다 이렇게.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기능이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기능이 가격 창조 기능. 이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을 해다. 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도만 알고 지나가더라도요. 이게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약간씩 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틀이 있는 상태에서 살을 붙여 나가기 때문에 기본 점수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결정된 가격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보고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또 협상을 해서 가격이 또 결정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가격이 하나의 정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가격 창조 기능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6번, 7번 이런 내용들은 이제 효율성과 관련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경기 변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지난주에 정책론에서 부동산 시장 개입 필요성 시장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실은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하고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하고 정부의 개입 수단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어떤 큰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몇 가지 정도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요, 커다란 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냐 그러면은 개입이라는 주제에 개입 필요성과 개입 수단이 있는데, 개입 필요성은 이제 이런 측면,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가 있죠.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개입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실패 수정 이런 측면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처음서부터 시장한테 맡겨진 기능은 아닌데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시장한테 맡겨진 기능이잖아요, 자원 배분 기능은. 근데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 근데 다른 기능은 처음서부터 시장한테 맡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건 시장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처음서부터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서부터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었죠.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비교해도 되죠.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고, 이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고, 그렇게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할래 하는 거죠. 이것은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하느냐. 자, 이렇게 이거는 정부의 정부와 시장의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지원이나 보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입하는 것이고,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를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건폐율은 어떻고 용적률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정해놓잖아요.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이용을 하면 되니까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다. 그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이 시장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따로 더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이 내용들은 따로 더 살펴봐야 돼요. 시장 실패의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근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배분하지 못하는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생산량을 보고. 적당한 양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데, 적당한 양보다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이고, 적당한 양보다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적당한 양보다 많이 또는 적게 생산되는 게 이제 그런 비효율인데, 그렇게 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떤 것들이었어요? 외, 공, 불, 비. 맞나요? 외, 공, 불, 비. 이 외는 외부 효과고요. 공은 공공재고, 불은 불완전 시장, 비는 비대칭 정보. 이렇게 있었죠. 자, 얘네들이 있으면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는 다시 정의 외부와 부의 외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과다 생산은 딱 한 개밖에 없죠. 뭐였어요? 부의 외부, 시멘트 공장이죠. 자,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은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많이 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예를 기억하는 게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쪽의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 그 징검다리가 예란 말이에요. 예를 기억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정의 외부 하면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양봉업자 예를 들었잖아요. 과수원 그걸 예를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멘트 공장, 어떤 사람은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하다 하고요. 또 공공재 하면은 등대, 불완전 시장 하면은 독점 가점 얘기했죠. 얘네들은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멋대로 가격을 정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인다고. 비대칭 정보에는 어떤 예를 들었어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방사능.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정량보다 뭔가가
적게 생산되게 하는 또는 많이 생산되게 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하는 게 정부 개입이죠. 정유 외부의 경우에는 보조를 통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해야 되고, 과소 생산이니까.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규제를 해서 적게 생산되도록 해야 되고, 이 등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생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고, 불안전시장, 독과점, 담합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규제를 해야 되고, 비대칭 정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검사를 해서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정부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니까. 맞나요? 그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완벽히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걸 뭐라 하고요? 정부 실패라 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 했었죠. 맞나요?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나눠드리는 용어 정리 있죠. 이거 다 보고 계시나요? 보십니까? 그냥 집에 가져가셔서 그냥 모셔만 놓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이걸 꼭꼭 모아서 이렇게 묶어두십시오. 작년에 합격하신 분 중에는 마무리 정리를 이걸로 정리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다 합치면은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50페이지 정도인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만든 것 중에서 이거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 사실은 이 하나하나 용어 정리할 때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고 할 때, 물론 다시 문장을 보면 이거 문장이 조금 뭐 깔끔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쓴 문장이지만, 제가 봐도 그런 미흡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진도를 나가면서 중요한 용어들은 다 수록해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용어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용어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읽으실 때 이 용어는 좀 해석이 어려워서, 용어가 어려워서 해설을 좀 해야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산 문제 외에는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진도별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용어 해설집은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도별로 되어 있잖아요. 진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기본서 들고 다니는 셈과 거의 비슷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긴 보셨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기로 한 거는 지역지구제부터죠. 맞나요? 224쪽이에요. 지역지구제는 이게 이제 시장 개입 수단으로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의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 해서 요거는 이제 토지 정책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토지 정책. 그러니까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정책론의 주제예요. 정책론의 주제가 크게 세 파트예요. 시장 개입과 관련된 주제가 한 파트가 있고, 토지 정책이라는 파트가 한 파트 있고, 그다음이 무슨 파트예요? 주택 정책이라는 파트가 한 파트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출제 비중은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와 주택 정책의 비중이 높아요. 예, 이 토지 정책은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지역지구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예,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의 효과, 그다음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자, 이렇게 네 개 주제로, 그러니까 잔가지가 네 개가 있다 이 말이야. 예, 토지 정책이라는 주제 속에 지역지구제라는 굵은 가지 안에 네 개의 잔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지역지구제는, 자, 여기 지금 요 측면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요거는 효율성 측면, 요거는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토지를 공평하게 이용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저기는 또 공업지역,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섞여 있으면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겠죠. 여기 지금 12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죠, 지금? 얼마나 오셨어요? 12월 달 제가 수업할 때. 제가 그때 어떤 예를 들었었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얘기를 예를 안 들었나요? 그죠? 저희 집에는 돼지우리도 있었고요. 저희 집 앞에는 역공장도 있었고요. 그 앞에는 연탄공장도 있고요. 그 왼쪽에는 성냥공장도 있고요. 이게 다 우리 동네에 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이래요. 뒤죽박죽. 그리고 그 성냥공장은 1년에 한두 번씩 불나는 게 연중 행사고요. 그 옆집들은 난리 나겠죠. 불날 때마다. 그리고 연탄공장 옆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래도 제대로 못 널겠죠.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냄새 풍긴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집에서 생기는 음식물 찌꺼기는 저희 집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예.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음식물 찌꺼기는 다 우리 집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그게 그렇게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전부 다 그게 자연 속에서 다 순환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건 분명하죠. 그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게 바로 뭐 어떤 측면이에요? 요거죠, 요거. 부의 외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대가를 지불하지도 지불받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동네가 전부 다 주거용만 들었어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 물론 점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라고요. 그건 뭘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 목적은. 그리고 또는 감소시키고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괄호 1번에도 그렇게 돼 있죠. 224쪽에.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를 제거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맡겨놔서는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하는 거죠. 자, 이게 목적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224쪽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지구제인데 여기서 이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아요. 효과는. 그래서 문제점 대책 바로 이렇게 하는데 효과는 이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 효과를 이번 순환은 대체로 지금 정책들이 주택 정책도 있는데 이번 순환은 대체로 단기 효과에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장기 효과는 난이도가 약간 더 높고 중요도는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까지만 하고요. 일단 단기 장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지구제는 뭘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죠. 자, 여러분들 이 효율성하고 형평성 여기는 이거는 이제 형평성 적은 효율성인데 효율성을 개선시키면서 형평성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다치게 돼요. 이 두 개념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이상 세계나 가능해요.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해치게 돼요. 그리고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해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난 사회라 그래요? 못한 사회라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난 사회예요. 사회주의 국가보다.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죠. 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산 측면에서는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보다 많은 양을 생산을 한다거나 이게 효율적이죠. 또는 생산 측면에서 또는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도 똑같은 양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요즘 음식 뭐 하나 이렇게 잘 개발하면은 프랜차이즈하고 막 갑자기 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게 똑같은 재료를 이용하는데 맛을 더 좋게 하는 거 아닌가요? 더 맛난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를 만든다면 더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그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지면은 자, 그런 거 개발하면은 똑같은 원가가 들어가더라도 가격을 더 높게 해도 팔리잖아요. 가격을 더 높게 했을 때 팔리면은 그 더 높은 이윤, 그 얻는 게 누구 것이에요? 그 개발한 사람 거 아니에요? 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냐. 네가 번 거 한 80% 내놔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겠죠.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안을 하려고 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더 만난 거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이런 거를 애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효율성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소득을 많이 벌고 이렇게 창출해서 부를 갖게 됐을 때 그 부가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뭐는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형평성은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형평성 측면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한 거면 괜찮아요. 자기는 그냥 안빈낙도 그냥 하루에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물 한 큰만 마셔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20-30년을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알고 있는 거는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는 그거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사회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좀 살아나기도 하고요. 어떤 업종은 사양산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양산업이 되는 게 뭐였네. 지금 축산, 농축산은 사양산업이에요. FTA가 되어보세요. FTA가 되면은 외국에서 수입 농축산물 들어오죠. 그럼 수입 농축산물 들어오면은 경쟁이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죠. 그럼 수많은 농민들, 축산인들이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냐고, 뭘. 지금까지 하는 건 농사 짓고 축산 기는 것 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일자리 없어지고 하는 게 자기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의 방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 무시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숙자가 되겠다고 해서 저기 대전역 앞에 매일같이 그냥 숙자, 노숙자 지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는 어쩌면은 다 챙겨주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이렇게 기술이 없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과는 달리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재교육을 시켜서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여기서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고 이거는 효율성 측면인데 얘네들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요. 얘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얘가 떨어지고요. 얘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균형이 달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책은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용도 지역에서 그런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개발이 안 되도록 묶어놓은 지역도 있죠.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지역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을 거고요.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도 있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지구. 자, 이런 데는 다 제한되고 있어요. 자, 제한되고 있으면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헌법 23조 3항, 헌법 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해놨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준다고 해놨어요. 1항에서는. 1항에서는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3항에 가서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다 해놨어요. 단 공공필요에 의해.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럴 때는 법률로 제한해야 되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률에는 수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강제 사용이에요. 강제 사용, 강제 수용, 강제 사용.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보상하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제한할 때는 보상 규정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 침해당한 사람들이 헌법 소원도 내고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위헌은 아니다. 그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 숱한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다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은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위헌은 아니다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그 사람들이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침해가 지금 지역 간 형평성 문제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어디는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어디든 개발이 안 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 TD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이 개발권 양도제는 자 이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못 올리고 있잖아요. 대신에 뭐를 주자는 거예요? 대신에 개발권을 주자는 거예요. 개발권. 일단 개발권을 줘놓고 이 개발권이 이쪽으로 양도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한테 있는 개발권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요만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개발권을 이쪽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추가로 한 층을 더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효과를 얻는 거예요? 보상받는 효과를 얻는 거죠. 이러면은 정부 재정 지출이 필요 없죠. 정부 재정 지출 없이도 이렇게 보상받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괜찮죠? 우리나라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난번에 공간성에서도 언급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현실적으로. 다음에 이 지역지구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이 경직성 문제는 이 지역지구제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지역지구제가 공법에서 하죠. 공법에서 어디까지 나갔나요? 공법에서 어디까지 나갔어요? 진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계법 다 나갔죠. 예, 국계법 다 나갔으면 괜찮죠. 예,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있죠.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도시 관리 계획은 그 집행 계획이죠. 그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요거 지역 지구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있나요?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맞나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정비.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인가요? 예,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맞나요? 자, 요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죠. 요 내용은 도시 관리 계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근데 그 도시 관리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5년에 한 번씩 하죠. 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여기 시에서 도시 관리 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4년 남았잖아요. 그럼 작년에 고시할 때 미래를 예상을 하면서 고시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던 모습하고 지금 올해 지금 모습이 계획했던 대로 딱 맞게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살다 보면은 이게 그 계획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가장 좋기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렇게 자주 그렇게 못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경직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경직성 문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또 지금 현행 지역지구제로서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해놓고는 이런 용도의 건물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용도의 건물은 들어올 수 없고 이런 거 정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화가 된 지 수십 년이 되어서 기존의 도심지역의 기능들이 많이 지금 쇠락해서 쇠퇴. 그리고 다른 데가 이렇게 개발되고 도시 외곽이 새로 개발되면서 옛날 구도심지역이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예전의 지역지구제만으로는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 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없던 그런 기능들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더 들어올 수 있거나 이렇게 좀 신축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건 얘기 나왔나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런 거는 어떠어떠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더 기존의 도심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하면은 그게 그 용적률, 건폐율 다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대전에 있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거하고 다 똑같은 제1종 전용 주거, 이름은 다 똑같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 해도 그 주변 여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 여건이 다르면은 그 다른 데 따라서 뭔가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기존의 지역지구제에서는 그런 걸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조례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례로도 좀 더 완화하시고 또 지구 단위 계획 들어보셨죠? 지구 단위 계획도 뭔가 또 좀 더 신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개론에서는 계획 단위 개발이에요. 계획 단위 개발. 필지별 개발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별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고요. 다음에 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개공지를 제공한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앞에 가면은 벤치도 갖다 놓고 적용도 해놓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그 백화점 대지인데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러면은 위로 높이 올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는 그 배수 펌프장이 있던가요? 혹시 보셨나요? 배수 펌프장 보신 분 계시나요? 있어요? 어디에요? 대흥동이에요? 예. 네. 배수 펌프장 있습니까? 그 별로 관심 없죠? 예. 네. 그런 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평소에는 배수 펌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수 펌프장은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여기는 무슨 천이죠, 이게? 천 이름이 갑천하고 갑천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또 뭐 무슨 천이던데? 아, 대전천. 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전천. 그게 또 저리 금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기는 그게 여기는 살기 좋은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강 금강 수위가 올라가면은 이 역류하지 않습니까, 혹시? 갑천으로? 야, 여긴 살기 좋은 동네인가 보다. 물난리가 별로 없는 동네죠. 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 모를 수가 있겠네. 한 우리나라의 이 하천의 특성이요.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이 천정천이라고, 천정천. 보통 강은 일반 그 외국 여러 나라들의 강은 옆에 평지보다는 강 바닥이 아래에 있거든요. 강 바닥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하천들은 많은 하천들이 그 강 바닥 높이하고 그 옆에 논밭 높이하고 같아요, 거의. 그걸 천정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방을 쌓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방을 쌓아야만 물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바닥이 같으니까 높이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비가 많이 와 보세요. 비가 많이 오면은 제방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의 여기가 이렇잖아, 이렇게. 바닥이 이렇다. 평소에는 이렇게 흘러가던 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제방 무너지면 난리 나는 거죠, 이쪽이. 그죠? 그러면 이 평소에는 여기에서 이제 뭐 그 하천 높이가 이렇게 하천 바닥이 예 뭐 깊어봐야 약간 더 내려가요. 평소에는 여기 이제 수문이라는 게 수문. 여기에서 이제 하수구 처리하는 물들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평소에는 이걸 열어놔야 돼. 이게 여기서 흘러가는 물을 내보내야 되니까. 예,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종말 처리해가지고. 자, 근데 여기 비가 많이 오면 이쪽 물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역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지, 여기를. 그럼 여기를 막으면 여기서 내리는 빗물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린 빗물은 어떻게 해? 이걸 막아버리면. 잠겨야 되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예, 이 유수지 같은 데다가 물을 가두어 놓고 펌프로. 그래서 펌프장이 필요해, 펌프장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려면 여기를 막아야 되고, 막으면은 여기서 내리는 빗물을 펌프질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유수지가 있어요, 유수지가. 물을 잠시 가두어 두는 곳. 물을 잠시 가둬 두는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데를 유수지 그래요, 유수지. 네, 한강 주변에는 많아요, 이게. 네, 이게 한강이 차버리면 이게 역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비 오면 왜 서울 도심에 강남이 잠기고 뭐 이런 말 나오죠? 그거는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거기 유수지 많아요. 유수지 많으면은 빨리 유수지로 물을 인도를 해야 돼, 물을. 물을 그쪽으로 해서 물을 끌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파트 지하에다가 커다란 우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지하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비워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빗물을 아파트 지하에다가 우수조에다 가둡니다. 그러면은 하천으로 물이 안 나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둬놨다가 가라앉힌 후에 맑게 뜨는 물을 뭐 청소하는 데 쓰고 변기 내리는 거 쓰고 괜찮잖아요. 변기 내리는 물을 상수로 쓰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잖아요. 이런 개념이 바로 뭔 개념이냐면 중수 개념이에요.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하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천 관리 비용이 엄청 떨어지겠죠. 상수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우수조를 만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예, 그런 게 다 인센티브. 그런 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다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예, 서울에 있는 예, 그 서울 광장동에 예, 있는 아파트의 그 우수조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선진국인 독일에서까지 견학을 올 정도로 예,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예,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좀 확인하고요. 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지구제에 일단 아까 목적은 했고요. 225조의 괄호 3번의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일단 지역지구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지역지구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부적정 할당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이거는 정부가 나섰는데 독점적 위치를 부여했죠. 그건 일종의 정부 실패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정부 실패. 예, 정부가 독점적 위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되고요. 또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보통 우리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땅값이 막 바로 뛰어 올라가죠. 근데 그 땅값이 올라가는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원래부터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돌아가죠. 요거를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게 사후적 독점의 경우에는 이미 땅값이 올라간 후에 들어오는 거죠. 이미 땅값이 올라간 후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큰 문제가 그 사람한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전적 독점은 이미 그 지역에 예,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건 사전적 독점은 뭐와도 관계 있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다음에 괄호 4번에 지역 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 해서 동그라미 1번 3번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동그라미 2번 5번은 뭐에 대한 대책이고요. 동그라미 2번 5번은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의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우리는 그 여러 개를 둘로 압축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개 이런 항목을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경직성 문제로 이 공부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거와 이거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여섯 개는 기억하기 힘들어도. 그럼 여기에 맞춰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은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그라미 5번도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5번은 형평성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6번은 경직성 문제로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2번, 3번, 4번, 6번은 경직성으로, 1번, 5번은 형평성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럼 할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읽으면서 2, 3, 4, 6번은 읽으면서 아 경직성에 맞춰서 읽으면 되고 1번, 5번은 형평성에 맞춰서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앞에 지역지구제 효과 다시 돌아가셔서 단기 효과만 일단 보는 거예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단기 효과는요. 이겁니다. 이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역을 지역지구제 시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숙제 냈었죠. 수요 공급 그래프 그리는 거. 그 숙제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않는 상황에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기와 장기로 얘기하는데 장기는 나중에 하겠다고요. 일단 단기래요. 단기. 자, 뒤죽박죽이던 지역이 이제 뒤죽박죽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지난주에 복습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두 가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요. 그렇잖아요.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앞으로 단기 분석에서는 수요 분석을 하고요. 장기 분석에서는 공급 분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7, 80%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장기를 안 하겠다고요. 단기 분석은 수요 분석, 장기 분석은 공급 분석 이렇게 하면은 7, 80%는 맞춰요. 자, 이런 경우에 지역 지구를 시행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균형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가격이라는 점에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가 뭐를 얻게 돼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괜찮은 상태였거든요. 이게 균형이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뭐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효과?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기존 공급자가 돈을 벌게 되면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저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장기 효과로 나타나요. 자, 어쨌든 장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중요도는 더 낮습니다. 예, 근데 장기 효과에 디귿은 아예 삭제를 하고요. 예, 일단 장기 효과는 이순환 이후라고 써놓으세요. 장기 효과는 이순환 이후인데 예, 디귿은 아예 삭제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그 지금 읽어볼게요. 지역 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하고 원래의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일정하다면 장기적으로 원래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착공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만약 어떤 지역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그 문장 끝까지 삭제. 만약에서부터 그 문장 끝까지 삭제. 자,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됐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토지 정책 그거는 안 봐도 됩니다. 말씀드렸나요? 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좀 쉬고 할까요? 네, 쉬고 하겠습니다.